다음은 네, 다음은 이제 우리 탈북 가수입니다. 이 북한에서 인권이 탄압받는 지금 북한의 정권들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가 또 보다듬어야 되는 독일처럼 서독이 동독에 우리가 사실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형 아닙니까? 우리는 저기 북한이고 우리가 형으로서 경제적 부담이 되더라도 북한하고 평화 통일을 이뤄서 네. 핵만 다 팔아도요 전부 다 돈 벌 수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 탈북 가수인 황미라 가수가 통일을 염원하면서 멋지게 노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송소원님 네. 원래 또 남남북녀라고 하지 않습니까? 아, 그래요. 이렇게 아리따운 네. 미모를 자랑하는 남남북녀라고 하는데요. 네. 실질적으로 네. 북녀 그러니까 북한 여성들이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네. 제가 보니까 네. 오늘 로즈킴이 더 남한 여성인데 더 예쁘지 아유 감사합니다. 네, 그래. 그래요. 아유,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. 네, 황미라 가수의 오늘 선곡은 사랑이 올까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가수 황미라입니다. 확 밀어줘 라는 네. 타이틀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. 사랑이 올까는 제가 직접 제 인생길을 작사한 곡입니다.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3년도 마음을 비우면서 확 달려가 봅시다. 네,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아 그러면 오늘 사랑이 올까가 아니라 확 밀어줘 불러주실 거네요? 아니요 사랑이 네, 올까 예 타이틀곡입니다. 오늘 노래 부르시면 여기 오라버니들 중에서 한 분이 이렇게 장가를 오실 것 같습니다. 네. 자 우리 황미라 가수랑 결혼하고 싶은 오라버니 박수 한번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예 여러분들의 이렇게 힘찬 응원과 박수가 가수들에게는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. 여러분의 응원 부탁드립니다.
이렇게 후크송이라 그러는데 네. 중독성이 있어요. 그렇습니다. 네, 그래서 사랑이 올까 반드시 히트곡이 옵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전 뜰 것 같아요. 네. 제가 이게 SBS 인기가요부터 방송국 생활 오래 해가지고 네. 노래 딱 들어보면 감이 오거든요. 감이 옵니다. 네. 그분이 오시던데 대박.